그래서 그날 제가 집에 돌아가서 얘기하네요. 여보, 내가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나 목회 그만하게 해주세요. 너 안 하면 더 행복할 자신 있니? 그런데 그 말씀 듣고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이제는 목회를 떠나서 더 행복할 자신이 없네. 그러니까 저희 아내가 듣더니 하나님 응답이, 우리 힘차게 합시다. 그때부터 지금 21년 됐는데 18년 동안 힘차게 오고 있잖아요. 하나님 은혜인 것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과 소통하길 원하고 계시고 파급적으로 말씀하시는 하나님 아니세요. 항상 우리들의 마음을 먼저 살펴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세요. 요나는 자기 끝도 아닌 1년생 풀을 아껴서 벌레가 그 풀을 씹어버렸을 때 감당할 수 없는 분노를 느꼈어요. 그는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없어지는 풀도 그렇게 아꼈어요.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말씀하세요. 너는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없어지는 하룻밤이 되지 않는 이러한 것도 네가 그렇게 아꼈느냐. 하물며 사람은 어떻게, 사람은 어떻게 풀하고 사람하고 비교할 수 있겠냐. 더욱이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형으로 지음받은 우리 인간을 얼마나 사랑하셨기에 자기의 독생 아들까지 십자가에 내어 주시기까지 사랑했는 거예요.